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제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관행으로 홍역을 치른 사건 기억하시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같은 밀어내기 관행을 고발하는 대리점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탐사리포트 뉴스인 오늘은 남양유업 사태 4년이 지난 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형길 기자입니다. 무안에서 식음료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명호 씨. 박 씨가 지난 2015년 11월 남양유업에 온라인으로 주문한 내역입니다. 대리점에서 주문한 제품은 모두 11박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배송이 확정된 제품은 256박스로 2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른 날에도 이처럼 대리점에서 주문한 양보다 더 많은 제품이 들어온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된 제품은 당시 남양유업 본사에서 판매를 독려하던 제품들입니다. 대충 뭐 짐작도 못하겠고, 뭐 저녁에 물건 받을 때쯤 돼서 들어와 보면 갑자기 막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이 수백 개씩 이렇게. 주문한 물건보다 더 많은 제품이 배송된 것은 박 씨가 공정위에 신고한 지난해 1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박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9천만 원이 넘는 제품을 남양유업으로부터 강매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바로 다음 해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도매 추가 발주, 뭐 그리고 유통업체 발주 해가지고 적어져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게 별 의미도 없는 그거라. 그냥 늘상 30여 년 전부터 그냥 계속 해왔던 그대로 그냥 하는가 보구나 하고. 남양유업 측은 강매가 아니라 대리점주와 전화로 협의했다고 해명합니다. 목표 실적에 도달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판매 촉진 제도에 참여한다고 해서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목표량에 맞춰 알아서 주문을 넣어줬다는 설명입니다. 기존에 협의가 다돼 있던 내용들이니까 수량들이. 왜냐면 그 수량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주문을 하니까. 선생님 이거 하신다고 하시죠? 하실 거예요. 휴가인 걸 확인하는 거죠.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임원들이 모두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받는 주문 물량을 본사가 바꿀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적도록 했고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은 왜박 씨의 사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걸까요? 이어서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양유업이 제품 밀어내기를 계속했다고 주장하는 대리점주가 본사 영업사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커피 제품을 더 이상 넣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같은 제품이 도매 추가 발주라는 이유로 계속 들어옵니다. 밀어내기 사태 뒤 영업사원이 마음대로 제품을 대리점에 강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주와 연락했다는 사유만 적어두면 영업사원이 대리점 주문 내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남양유업 측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2016년부터는 전화 주문 방식을 없앴다고 하면서도 대리점 밀어내기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밀당하신 유선으로 잘 전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무한대전품 아예 갔는 여기도 문자로 남긴 것 같은 그게 아니었어 사실. 그러니까 근데 전화로 추가 주문을 받는 거예요. 또 언제든 반품이 가능하게 약관을 바꾸기도 했지만 대리점에 이를 알리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밀어내기 피해를 주장하는 무안의 대리점주는 약관이 적혀 있는 계약서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든지 그래야 맞을 텐데 사장님 이거 회사 본사 도장 안 찍어졌으니까 그냥 가지고 갔다가 다음에 올때 도장 찍어서 갖다 드릴게요 하고 두고 갖고 가서 안 줍니다. 남양유업의 재발 방지 대책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이 같은 대책에 허술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변경이 다 되어 있어요. 또 컴퓨터 프로그램상 시정은 분명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필드에서 뛰는 대리점 사장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4년 전 대리점 밀어내기와 갑질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지탄과 불매운동이라는 홍역을 치렀던 남양유업.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대리점을 본사의 영업사원 정도로 생각하는 남양유업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